원자재에 대한 핵심만 콕콕 짚어주는 원자재 이야기. 자, 그럼 시작할게. 먼저 내가 퀴즈 하나 낼까? 요즘 잘 나가는 원자재는? 원자재계의 슈퍼스타는? 뭔지 알겠어? 그럼 힌트 하나 줄까? 가볍고 대용량인데다 효율적으로 전기를 만들 수 있대. 그래서 휴대전화, 컴퓨터 등 전자기에 널리 사용되고 최근에는 전기 자동차 충전지로도 활용되는 이 원자재는 뭘까? 맞아! 요즘 잘 나가는 원자재 리튬이야. 리튬이온 배터리 덕분에 리튬은 귀하신 몸이라고. 그래서 오늘은 원자재 중에서 귀하신 몸, 리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 리튬은 원자 번호 3번으로 세계에서 가장 가벼운 금속이야. 비중이 물의 절반밖에 되지 않아 물에 뜨는 데다 칼로 쉽게 자를 수 있어. 암석에서 출토되고 돌을 뜻하는 그리스어 리토스에서 유래했어. 리튬은 반응성이 매우 큰 원소고 그냥 두면 공기에 있던 수분에 흡수되어 녹아버린대. 그래서 기름에 넣어 보관해야 한대. 이 귀하신 리튬의 주요 생산국은 칠레, 호주, 아르헨티나, 중국, 미국, 볼리비아 등이야. 세계 매장량의 70%가 남미권에 있고 대부분 볼리비아의 우유니 사막이나 칠레 아타카마 사막처럼 소금 호수에 매장되어 있대. 이렇게 특정 지역에서만 나오고 매장량도 적기 때문에 리튬은 희소금속인데 요즘 전기차가 확산되면서 수요가 급증했고 유해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에너지다 보니 리튬 확보에 세계 여러 국가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지난해에도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니. 리튬이 백색 황금으로 불리는 이유겠지. 기억나? K배터리? 그래, 우리나라가 세계 배터리 산업 세계 최고잖아. 한국 배터리 3사,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는 세계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대규모 양산체제를 구축하고 K배터리의 점유율을 높이고 있어. 하지만 문제는 우리나라가 리튬의 해외 의존도가 높다는 거야. 기술력이 세계적이라도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면 가격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잖아.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지?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리튬의 탈중국화와 공급망 다각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대. 그럼 여기서 퀴즈 하나 낼게. 이런 원자재 위기 상황에서 생각나는 제도가 뭘까? 그래, 맞아. 기억하고 있구나. 조달청의 원자재 비축 제도. 리튬의 원활한 공급은 K배터리 성장의 관건이야. 그래서 바로 조달청에서 배터리 핵심 소재인 리튬을 포함한 주요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원자재 비축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원자재 가격이 안정되었을 때 구입해 비축해두었다가 가격이 오를 때 비축해둔 원자재를 시장에 공급하는 거지. 올해는 신규 예산을 투입해 원자재 비축을 확대하고 비축 창고도 신축하는 등 세계적인 원자재 공급망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래. 그리고 진짜 중요한 소식!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국내 리튬 매장량 평가와 폐배터리에서 리튬 등 원료 물질을 추출하는 연구를 하고 있대. 또 하나, 지난 1월에 현재 울진 등 국내 광산 6곳에서 리튬이 있는 것을 확인했고 올해 안에 매장량 평가를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대. 진짜 멋지지 않아? K배터리의 핵심인 리튬이온 배터리의 원자재 리튬. 귀한 희소금 속 리튬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된다니 말야. 오늘은 원자재 리튬에 대해 알아봤어. 원자재가 궁금하다면 핵심만 콕콕 짚어줄게. 다음 원자재 이야기는 뭘까?